김용희 선수 카운터 오! 턱 또 맞았어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오! 붕붕우 김종백 선수 굉장히 와일드한데 자, 또 김용희 선수 턱 당겨주죠. 연타 예상하거든요. 들어갑니다. 오! 김종백!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제우스 FC의 꿀잼 경기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MMA 스토리 소속의 김종백 선수입니다. 3승 3패 김종백 선수. 자, 그리고 그 상대입니다. 이 선수는 복싱과 레슬링 베이스 파이터이네요. 예, 크광짐 소속의 3승 김용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 FC 공식 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우스 FC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제우스 FC 경기는 물론이고 관련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으니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분씩 2라운드로 진행되는 오늘 경기 곧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라운드 시작합니다. 검은색 트렁크 빨간색 글러브가 크광짐 소속의 김용희 선수, 빨간색 트렁크 파란색 글러브가 MMA 스토리 소속의 김종백 선수입니다. 자, 서로 뭐 페인트도 던져주고, 예, 잽도 날려주고, 뭐 로우킥도 나오고 서로 간보고 거리를 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탐색전이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쌓았다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예상이 된다 싶으면은 그거에 맞는 카운터 전략을 이제 또 구사해서 경기를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가드 단단한 김종백 선수. 오! 예! 타격전으로 갈 줄 알았는데 자, 테이크다운 노리면서 경기 그라운드로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바로 일어납니다. 자, 다리 당겨주려고 하지만 예, 클린치 상황에서 막혔습니다. 테이크다운은 힘들 것 같아요. 자, 느낌 나올까 싶었는데 브레이크 됩니다. 자, 다시 케이지 중앙에서 만나는 양 선수. 자, 시작부터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 선수의 감각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울하실 텐데 이런 재밌는 경기 보시면서 기운을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김용희. 오! 자, 김종백 선수 굉장히 묵직한 카운터를 노렸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희 선수 스텝이 가볍네요. 근데 굳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합니다. 김용희 선수. 그에 반해 김종백 선수는 꽤 와일드하죠. 이렇게 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맞았어요. 김용희 선수 한 대 맞고 예, 턱을 당겨주는 모습이 내가 좀 더 턱을 당겼어야 되는데 저거 왜 맞았지 하는 약간 그런 제스처의 느낌이 납니다. 다시 간보고 있는 양 선수. 오른손 노려봅니다. 김용희 선수 카운터. 오, 턱 또 맞았어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오, 붕붕우 김종백 선수 굉장히 와일드한데 자, 또 김용희 선수 턱 당겨주죠. 연타 예상하거든요. 들어갑니다. 오, 김종백. 자, 반달레 실바인가요? 일단은 클린치 상황. 야, 김종백 선수의 무서운 훅 폭격 공격이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는데 자, 또다시 시동 걸죠.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자, 손 쭉 뻗어주면서 두 선수 사이에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김종백 선수는 계속 난타전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김용희 선수 허락하지 않습니다. 1라운드로 가져갑니다. 경기. 자, 테이크다운. 자, 이제 초반에는 꽤 오랫동안 탐색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 길로틴 초크 노리는 것 같죠? 목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용희 선수는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거나 안정적인 타격 공방을 펼치고 싶은데 김종백 선수는 굉장히 와일드하게 휘몰아치는 스타일입니다. 야, 이런 양 선수의 스타일이 파악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오, 길로틴 조크 허리 당겨주면서
야, 다리도 걸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기소틴 초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아 풀렸네요. 예, 팔이 지칩니다. 힘을 꽤 많이 써야 되는 서브미션이기 때문에 서브미션에서 실패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성공할 가망이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본인한테도. 자, 턱 당겨주고 있는 김용희 선수. 또다시 들어올 김종백 선수의 붕붕훅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 자, 김종백 선수 왼손 또 맞춥니다. 오, 또 왼손 오른손 붕붕훅. 야, 한국의 반달레이 실바라고 제가 감히 표현하고 싶네요. 자, 레그킥. 레그킥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어를. 김용희 선수가 적어는 잘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김종백 선수 다리 데미지는 김용희 선수의 안면 데미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어지러울 겁니다. 무의식이 또 턱 들려요. 김용희 선수. 자, 테이크다운 시도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기 죽을 수 있죠. 자기가 들고 온 전략, 자기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에 갈 수가 없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 또 난타전! 난타전 할 때마다 왼손 계속 맞추거든요. 자, 김용희 선수. 아,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양 선수 모두 해맑게 웃으면서 1라운드 종료하네요. 와, 김종백 선수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경기 임하는 모습이 훈훈한 거는 둘째치고 아, 정말 타고난 싸움꾼인 것 같네요. 즐기고 있습니다. 최고죠 그게. 자, 허리 재고 있습니다. 오! 야, 명중률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는 김용희 선수도 반격합니다. 레그킥. 자, 한 번 더. 자, 이 경기는 2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지금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그킥 데미지는 사실 바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물론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조금 부어오르고 시간도 좀 지나야 그 진짜 데미지가 나타나거든요.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물론 레그킥 공격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경기를 가져갈 정도로 빨리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어우, 바디니킥 훈련합니다. 그리고 김종백 선수는 저렇게 크게 휘두르는데 체력이 은근히 좋아요. 놀랍습니다. 오우, 자, 들어갑니다. 김용희 선수는 레그킥이랑 테이크다운을 계속 노리고 있고 김종백 선수는 거리제다가 승부수를 띄우는 붕붕훅을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김종백 이제 옆으로 빠지고 싶은데요. 네. 김종백과 왼팔을 얹어 걸어놓고 클린치. 아우, 니킥. 저거 말씀 큰일 날 뻔했는데 자, 또다시 시작되는 난타전. 하지만 빗나가고 김용희 선수. 오, 이번에는 야,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오, 근데 거리가 벌어졌어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러면 김종백 선수. 자, 과연 김용희 선수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간다면은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갈지. 지금 양 선수 눈치 싸움. 아, 근데 거리 벌리네요. 김용희 선수 일어납니다. 오, 근데 일어나는 순간 타격을 조금 맞긴 했는데 뭐 결정탄 아니었어요. 또다시 테이크다운 노립니다. 김용희. 김종백 선수는 슬슬 지쳐 보입니다. 이러면은 저렇게 체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 힘 싸움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테이크다운. 자, 겨드랑이 파고 있습니다. 왼손 언더 오버훅. 여전히 압박자세 김용희. 자, 곧 브레이크 선언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빠져 나와야 하는 김종백 선수인데요. 여전히 케이지 안으로 가둬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바디 니킥. 김종백의 니킥. 오, 니킥. 바디 섞어줍니다. 오른쪽 왼쪽. 일단 포지션 뒤집고 있어요. 김종백. 자, 다리 걸고 안됩니다.
자, 김종백 선수 왼손 쭉 뻗으면서 허리 벌리고 있는데 지금 김종백 선수가 김용희 선수가 케이지를 잡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손가락이 있는 부분 얻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근데 풀려납니다. 양 선수 서로 가볍게 잼 날려주면서 거리 좀 있죠. 들어갑니다. 또다시 이거예요. 김종백 선수가 원하던 게. 자, 김용희 선수 타이밍보다 또 테이크다운 노릴 것 같은데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25초 들어갈랑 말랑 눈치 싸움입니다. 또다시 심리전 앞차기 한번 나왔죠. 아우 돌면서 바디킥. 시간을 쳐다보는 게 김용희 선수 굉장히 지쳐 보입니다. 자, 1분 남았어요. 1분 이제부터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마지막 1분 양 선수 모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기 굉장히 처절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종백 버리지 못합니다. 김용희 선수 레그킥 넣을 것 같죠. 슬슬 킥거리거든요. 하지만 눈치챘습니다. 김종백 백스텝 페인트 날려주면서 서로 계속 안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종백 선수가 백스텝 밟아주면서 피해줍니다. 난타전이 나올 듯 안 나올 듯 서로 크게 휘둘렀다가 거리 벌렸다가. 자, 김용희 선수 끝까지 전략에 충실하네요. 네, 테이크다운 노려봤습니다. 오, 지금 김종백 선수의 오른손이 명중한 것 같죠. 살짝. 자, 마지막 10초 거리 좁히고 있는 김종백 들어갑니다. 자, 과연 김용희 선수 난타전에 응하는데요. 아,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바로 판정 보시죠. 아, 예, 만장일치입니다. 김종백 선수의 승리. 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가볍게 저와 주요 장면 같이 보시면서 방송 마무리하죠. 자, 첫 번째 테이크다운입니다. 여기서 김용희 선수가 펀치를 페이크하면서 예, 테이크다운을 노리죠. 그래서 김종백 선수는 같이 맞받아치려고 주먹을 뻗었다가 예, 테이크다운을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바로 넘어가고 맙니다. 자, 근데 여기서 김종백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게 양팔을 붙잡아줍니다. 예, 양팔을 컨트롤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게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이죠. 예, 발 보시면은 원래는 상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김용희 선수가 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손이 잡혀있으니 별다른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손을 못쓰니 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김용희 선수였습니다. 김용희 선수의 안면을 보시면은 턱이 살짝 들려있습니다. 이렇게 예, 고개가 들려있어요. 리치가 더 길어서 거리 싸움에서도 유리해야 되는데 붕붕 후계 너무 많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눈치챈 김용희 선수 정타를 몇 대 맞고 만 다음에 바로 턱을 당겨주죠. 이렇게. 자, 2라운드에서 케이지에 몰아놓고 김용희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노립니다. 양다리를 당기는 더블 레그를 시도했는데 실패하자 한쪽 다리로 바꾸죠. 네, 야, 여기 보십시오. 김종백 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주면서 쫙 당기면서 무기중심 넘어뜨리고 경기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도 김종백 선수의 노련함이 엿보입니다. 순간 거리 좁히면서 낚시했다가 뒤로 빠지는데 방금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치고 빠지면서 왼손 보십시오. 자, 주먹이 내려갔는데 아, 백핸드 한번 더 펼쳐보죠. 이거는 뭐 엄청난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도 재밌는 제우스 FC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격투기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